오늘 경향신문 해리스 지원 사격 나선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민주당 전대에서 연설이라는 경향신문 2024년도 8월 12일자 기사입니다. 앞으로는 이 저의 정치 코멘트를 라이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. 이 동영상으로 보내면은 우리 딸이 업로드 시킨데 Y기업에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그냥 라이브로 하겠습니다.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내일부터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그 동영상을 하고 내일부터는 저의 정치 코멘트는 라이브를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해리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,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 전현직 대통령이 19일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한다. 미 NBC 방송은 11일 현지 시간 민주당은 전당대회 계획에 정통한 소식 등을 인용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19에서 22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 유명 인사들이 연사로 나설 것이라는 거 이같이 보도했다.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연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. 올해 10월 1일이면 100세 생일을 맞이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그를 대신해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연설할 예정이다. 손자가 연설하는군요.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다.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전당대회 기간 연설 무대에 오른다.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를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직에 물러난 뒤 당에 새로운 대선 후보로 빠르게 입지를 굳혔다. 그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대의원단 호명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.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상승세에 한 번 더 올라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. 부통령은 지난달 선거자금 3억 1천만 달러 약 4,235억 원을 모금했고 지난 6일 월즈 주지사가 자신을 부통령 후보라고 발표한 후 24시간 만에 3,600만 달러 약 492억 원을 모금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.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해리스 당선을 위해 민주당 전 대통령들이 모두 힘을 합했습니다. 그 같은 민주당들이 참 모양은 좋네요. 다 부분 동반해서 모이는군요. 지금 상태로 가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해리스가 당선될 것 같은데 근소한 차이라서 위험하다고 느꼈는가? 전직 대통령들이 몰려나와 자기 당 대선 후보에 지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신선한 충격입니다.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8월 12일자 기사 해리스 지원 사격 나선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민주당 전대서 연설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